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긴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TN-LED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ED 조명을 만들려면 LED끼리 연결하기 위한 이렇게 전기 배선을 하거나 아니면 회로기판을 필요로 합니다. 회로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LED 조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 T형 LED입니다. T형 LED는 전기 지식이 없는 일반인 누구나 쉽게 조명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3.3V 저전압이므로 감전의 위험이 전혀 없고 물에 넣어도 점등이 됩니다. T형 LED를 이용하면 그림 그리듯 생각하는 대로 LED를 꽂는 즉시 점등이 되고 다시 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색깔이 다양한 유성 매직을 이용하면 다양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델 LED 1호, 2호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1호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봉투에 아트 LED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 LED와 슬라이는 동일한 가죽 회사입니다. 이것을 빼보면요. 구성품은 우선 전극판에 건전지 홀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건전지 2개, LED를 끼우는 툴, 그리고 LED.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래 LED는 60개가 정상이지만은 이번 크라우드 펀딩 참가자에게는 녹색 LED 1개와 청색 LED 5개를 맛보기로 동봉을 하였습니다. 모델 LED 2547은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가로 크기가 47cm, 세로 크기가 25cm이며 테두리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LED 1호, 2호와 LED 2547이 동일하므로 LED 1호, 2호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용기를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높이가 낮은 뚜껑이 낫겠네요. 이런 뚜껑이요. 그리고 이런 볼펜, 네임펜이나 이런 이제 유성 매직 이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업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본 장치는 저전압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작업하셔도 되고 회로기판이 없으므로 물속에 빠지거나 해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점등이 됩니다. 나중에 말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극에 건전지 홀더가 부착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전지 홀더에 건전지를 끼워야 되는데 저희는 작업 편의상 저희가 이런 트레이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낮은 뚜껑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극판을 이렇게 수평을 잘 두시고 내용물을 끄집어내 보면은 요거는 LED 끼운 툴이고요. 각 LED가 60개, 10개, 5개가 있고 건전지가 A 사이즈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전지 홀더에 극성에 맞게 건전지를 끼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켜봅니다. 요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스위치를 키면은 LED가 점등이 됩니다. 이것을 해놓은 이유는 전극판이 작동이 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꽂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가능하면은 LED를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LED를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색 LED는 표시가 납니다. 백색 LED는 요 투명한 머릿속을 보면은 약간 노란색이 보입니다. 이것은 백색 LED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청색 LED와 녹색 LED를 각각 소량 동봉을 했었는데, 녹색 LED와 청색 LED는 소개를 보면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섞으면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용기를 조금 구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이 LED를 꽂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LED는 LED 툴에 LED 이 투명한 머리를 끼웁니다. 투명한 머리를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켠 다음에 이 전극판에 아무데 끼우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점등이 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밑그림 없이 그냥 작업을 하다 보면은 90불 이상이 다시 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선 요 볼펜의 용도는 실조 작업을 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바로 작업을 하지 마시고 이런 투명한 비닐을 이용해서 집게를 이용하거나 스카치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냥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아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 LED를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약간 복잡한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선 LED를 들고 바로 꽂지 마시고 우선 요 머리를 가지고 요 LED 그림 그리는 그 밑그림 위에다가 거꾸로 놓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계속 끼웁니다. 이렇게 쭉 하면은 그림 배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강좌를 사실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처음에 바로 끼우신 분들은 끼운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90불 이상이 다시 작업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아자를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밑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LED를 빼 가지고 머리입니다. 요 대머리 아저씨처럼 반들반들하죠. 여기다가 끼워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꽂습니다. 그대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는 불을 켜봅니다.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을 자 진행. 자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LED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LED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것은 뭐 소량이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작업을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불 켭니다. 이렇게 불을. 그러면 LED가 이제 운이 안 좋으면은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수시로 이것을 켰다 켰다 하는데 제가 이 사진에 이런 종이를 하나를 준비한 게 좋습니다. 이 종이는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그냥 아무런 종인데 LED가 많으면 눈이 굉장히 부시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애로사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확인할 때 종이를 좀 가려가지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작업을 쭉 하고 나면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런 볼펜, 일반 그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뒤에서 요렇게 빼면은 LED가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은, 이것을 다른 위치에 다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때, 빼면서 요 다리가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휘어지면은 전극에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휘어지면은 그냥 손으로 하거나 간단한 뭐 핀셋 같은 거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다시 전극이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러면은 LED를 이제 쉽게 끼울 수도 있고 쉽게 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 동봉대했던 청색 LED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청색 LED와 녹색 LED는 외양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닥에 놓고 나면은 어떤 게 청색이고 어떤 게 녹색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섞어 놓지 않길 바랍니다. 자, 해놓고 여기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아, 이건 불량이네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또 꽂아 볼게요. 자, 청색 불이 들었습니다. 요 불량은 볼펜을 이용해서 빼버리고요. 자, 그런데 요 LED를 잘 보시면은 전극을 보시면은 여기 휘어졌습니다. 빼다 보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핀셋 같은 거로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다시 보수가 가능합니다. 다시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LED의 기본적인 색상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백색, 청색, 녹색, 그리고 적색, 황색 이 정도가 사실상 LED가 내릴 수 있는 색의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한 걸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이제 12색 유성펜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유성펜을 끄집어내서 자 적색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적색을 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적색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그리고요. 네,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원하는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아주 다양한 그 작품이 가능합니다. 요 1호, 2호 사이즈는 사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2호, 4, 7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표현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훨씬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에펠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것은 그 모델이 그 2020이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루돌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근전지 부착되어 있고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백색 LED만 사용을 해서 이런 그 유성 매직으로서 위에 덧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놓고 나면은 조명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너무 밝은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런 별도의 컨트롤러를 구입하시면은 밝기를 조절이 가능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은 밝기가
어둡다가 밝게 표현이 굉장히 가능하니까 아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T형LED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전극판은 풀이 가장 큰 사이즈는 2m에 1.2m입니다. 앞에 보시는 전극판 보이시죠? 전극판 이거는 굉장히 대형이죠. 풀한 부분은 저희가 절단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LED는 이러한 백색 LED는 필요하시면은 추가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그 T형 LED를 개발하여 멋진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검색 엔진에서 T형 LED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메일 voicechip.naver로 메시지를 주세요. 지금까지 이 기술이 레고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희망하는 T형 LED 개발자 김재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